자, 2쿼터 부산 KT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쿼터에는 이제 부산 KT의 공격이 좀처럼 잘 풀리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약속한 편이거든요. 네. 빙글 돌아 나올 때 박재현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수비를 타이트하게 잘은 했는데 지금 다리에 걸렸죠? 네. 자, 윤영원 선수의 모습이고요. 현재 10점 차 서울 삼성 앞서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다시 외곽 좌중간 쪽으로 짧은 패스를 건네줬습니다. 샷클락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요. 이제도 먼거리 긁어냈습니다. 주의죠. 네, 앞쪽으로 빠르게 내줬고요. 골밑 짧게. 자, 여기서 떠나서 손오버. 떠나서 좀 빨리 해줘야 되겠죠. 약간 위험했는데요. 와이드 오픈 쏘지 않고 다시 외곽으로 이제도 안쪽 넣어줬습니다. 자, 박상호 타이트하게 붙어주는데요. 짧은 패스. 아, 또다시 그래. 심스가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책이죠. KT가 뭔가 지금 손발이 잘 안 맞는데요. 그렇죠. 좀 수비의 네.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공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볼의 흐름이라든가 선수들의 움직임이 지금 맞지 않고 있어요. 예. 자, 박재현 선수가 서서히 프론트 코트로 건너왔습니다. 약속한 플레이죠 지금요. 예. 나중간에서 임동석 선수가 볼을 잡고요. 다시 이어봤습니다. 스크린 뒤에서 요리조리 바운드 패스. 자, 피벗 플레이 시도하다가 페이더웨이 선택합니다. 짧았습니다. 우중간 쪽으로 박상호가 이재도 선수에게 건네줬습니다. 심스가 다가옵니다. 자, 스크린 활용하죠. 다가가서 뱅크샷 실패. 공격권은 KT입니다. 네, 주희정 선수 계속 좀 떨어뜨려 놓고 수비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재동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치고 들어가서 본인의 장기인 미들샷을 구사하든지 아니면 붙었을 때 도움 수비가 왔을 때 동료한테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심스 박철호 돌아가는 선수입니다. 3점 깨끗합니다. 임영원 선수의 장기죠. 예. 그 선수가 가장 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슈팅이거든요. 예. 삼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두 점이었습니다. 25-17 정면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주희죠. 딱 우중간 쪽으로 라틴토에게 넣어줍니다. 탑에서 안쪽. 자, 다시 잡고 가볍게 득점. 아, 지금도 어려운 패스예요. 상당히 예. 실책이 나올 뻔했죠. 김준현 선수의 두 점이었습니다. 어시스트에서도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고 있네요. 7개 어시스트 삼성이군요. KT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중간에서 박상호 패스가 잘 안 돌아요. 4초 3초 2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박철호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주희정 선수가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같은 파울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경기의 흐름이 자꾸 끊기다 보니까 볼의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저런 무리한 시간에 쫓아서 무리한 플레이에서 나온 그런 파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정확히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10점 차의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서 박재현 선수가 안쪽 넣어줄 때 발맞고 나갔습니다. 지금 삼성은 라틀리프 선수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라틀리프 선수한테 볼이 팁이 되게 되면 도움 수비로 오기 때문에 네. 외곽에 지금 찬스를 노리고 있어요. 주희정 돌아 나오죠. 정면에서 던집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드 윤여건 김병진 바운스 패스. 1대1을 시도합니다. 자, 쉽게 밀리지가 않는데요. 자, 득점 인정됐습니다. 지금 어제는 지금도 조금 무리한 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더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예. 1대1을 하는 거는 좋은데 조금 더 볼 처리를 시설에서 구사를 하는 게 아닌가 볼 처리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박상호 선수가 두 점과 함께 추가 자유투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첫 번째 경기에서는 22득점을 기록했었던 박상호, 3년 만에 친정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 석점짜리 플레이를 완성시켰습니다. 27대 27점 차. 자, 주의정. 내곽에서 김준일, 라클리프에게. 자, 여기서 가로채기 성공이네요. 공격권이 KT로 넘어왔습니다. 네, KT의 공격 수비에 성공인데요. 지금도 라클리프 선수한테 볼이 팁이 됐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그 하이퍼스 쪽에 서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수비가 옆에 있는 수비가 좀 쳐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볼을 주고 커팅을 간다든지 아니면 반대 스크린을 간다든지 움직임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어요. 예. 자,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서울 삼성이 앞서고 있고요. 일단은 주도권을 갖고 2쿼터 풀어나가고 있는 이상민 감독입니다. 현재 양 팀의 에이스 조성민 선수와 문태영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1라운드를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그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조성민 선수, 문태영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에도 양 팀이 한 명씩 지금 차출이 돼서 지금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있죠? 예. 어느 팀에게 더 손해라고 보세요? 글쎄요, 조성민 선수나 문태영 선수는 양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손해라고 얘기하기 좀. 뭐라 할까요? 네. 뭐 큰 비중이 없다 할까요? 두 선수의 차이가? 예. 두 선수 오늘 팀 내에서 워낙 예, 입지가 단단한 선수,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글쎄요, 문태영 예. 선수는 1대1이 능한 선수고요. 반면에 조성민 선수는 상당히 그 외곽 슈팅 경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 팀에서 차지하는 두 선수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어쨌든 이 두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 양 팀의 에이스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 조동현 감독과 그리고 이상민 감독입니다. 작전 타임이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양팀의 2쿼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작전 타임은 지금 이상민 감독이 경기 초반에 외곽 슛이 미스가 나면서 득점에 잠깐 뒤쳐마는 사이에 흐름을 끊기 위해서 지금 타임을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하나 선수들에게 이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좀 저희가 볼 때 우선은 잘 보이진 않지만 네. 궁금한 부분이네요. 자, 경기장에 땀이 좀 떨어진 것 같네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잠시 이루어졌고요. 계속해서 KT의 공격으로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27대 20. 네, 삼성은 수비에 변화 줬죠. 지금 3-2 지역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수비에 대인방에서 이제 지역방으로 이제 변화를 줬어요. 자, 코너 쪽을 빼줄 때 또다시 턴오버. 그 박철호 선수가 윤용호 선수한테 빼주는 그것이 좋았는데 골이 정확하지가 않았죠. 네. 비어있는 건 잘 봤는데요. 근데 저런 패스들이 실질적으로 득점을 만드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찬스에서 나쁘게 볼이 오게 되면 그 찬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좀 더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겠죠. 통산 8200 득점에 두 점 부족한 주의정 선수입니다. 좌중간 쪽으로 스크린 받고 임동섭 선수가 다가가서 스쿱 레이업 실패. 공격권 삼성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임동섭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죠. 살짝 띄워서 라틀리프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우중간 주의정. 공을 놓쳤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라틀리프에게 외곽 이었어요.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쿼터 들어서 삼성의 외곽포가 좀 주춤하고 있어요. 예. KT가 반격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우중간 윤여권. 박상우가 안쪽 넣어주고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캡아웃. 박지현 선수가 따냈습니다. 주의정. 안쪽 라틀리프에게 다시 외곽 빼주죠. 주의정이 비었습니다. 안쪽 넣어줍니다. 킥볼. 삼성의 패스가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적절히 지금 포스트 볼이 투입이 되면서 외곽으로 나오는
골이 지금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네. 외곽에서 김준일 이어받고 다시 김준일에게 쏘지 않습니다. 임동섭 선수가 라인 바깥쪽에 던졌습니다. 이번엔 깨끗합니다. 삼성이 먼저 30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지역방이었죠. 지금 삼성 대신에서 지역방으로 선보였는데 두 번을 지금 수비를 성공을 했어요. 두 번의 수비를요. 예. 탑에서 좌중간 쪽 열렸어요. 깨끗합니다. 골 밑에 뒷선에서 로테이션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네. 박상우 선수의 석점 다시 7점 차. 주의정. 외곽으로 박재현 원드리블 점퍼 깨끗하네요. 아, 석점 차. 삼성이 다시 이제 대인방으로 바꿨죠? 예. 안쪽 넣어줬습니다. 박상우. 심슨의 스크린 받고 안쪽 주지 못했습니다. 샷클락 6초 남았습니다. 굴절된 공 박재현이 따냈습니다. 우중간 쪽에서 직접 던집니다. 길었습니다. 태바운 다시 삼성이 따냈습니다. 벌써 스틸 6개 기록하고 있는 서울 삼성. 마트리프 돌파 시도. 자, 임동섭 선수가 파고들 때 박상호 선수의 파울입니다. 지금도 포스트에서 나오는 볼에 지금 찬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심슨 선수가 라틀리프 선수를 1대1로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선수는 너무 그 볼 포스트 쪽으로 좁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좁히는 과정에서 지금 외곽에 나오는 볼에 지금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이거든요. 네. 그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죠. 심슨 선수에게 좀 맡겨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1대1로 지금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도움 수비로 오면서 지금 찬스가 나고 있거든요. 삼성은요. 네. 안쪽 넣어줬습니다. 김준일 몸쪽 돌면서 짧은 패스. 공격권이 KT로 넘어왔습니다. 김준일 선수가 도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버렸고요. 저 김준일 선수가 신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 힘으로 할 게 아니라 바로 올라가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수비가 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점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지금 피하다 보니까 중심을 잃으면서 지금 패스미스가 나오고 말았죠. 네. 이 쿼터 4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광재 이제도 좌중간 쪽으로. 자, 또다시 스틸을 해냈습니다. 자, 주의정 선수인데요. 동료들 기다립니다. 외곽 빼줍니다. 다시 이어받는 주의정. 쏘지 않고 안쪽으로 뒤쪽에서 자, 나가는 공을 살려냈어요. 돌파 시도 짧게 라트리프가 비어있습니다. 아, 지금 패스가 좋았어요. 네. 김준일 선수의 A패스 그리고 라틀리프의 마무리. 점수 차이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11점 차. 이제도 그 앞에 주의정. 심세 스크린 뒤에서 던집니다. 빨갛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선수의 외곽 득점이죠. 네. 이재도 선수의 석점포로 8점 차. 두 팀 모두 현재까지 50%의 석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열렸습니다. 주의정 석점 깨끗합니다. 자, 이 석점으로 주의정 선수가 통산 8,200득점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에서 득점을 만들라는 걸 보면 상위 볼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반면에 KT는 어딘가 모르게 볼의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샤클라 또다시 한 자릿수. 파울입니다. 자, 주의정 선수가 이 득점으로 통산 8,200득점. KBL 리그 역사상 다섯 번째 기록이고요. 서장훈, 문경은, 추승균, 김주성에 이어 주의정 선수가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예. 주영수가 그 나이도 있지만요, 웨이트.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를 상당히 잘해요. 자기는 40까지 하는 그런 운동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체력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정의 파울입니다. 이재도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현재 11점 차. 서울 삼성이 리드를 잡고 있고요. 샷클락이 14초. 다시 이어받고 이제도 스크린을 활용합니다. 타고듭니다. 왼손 레이업. 반칙. 지금 KT는 다른 그 패턴보다는 지금 2대2에서 이제 어떤 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역시 그 이재도 선수의 그 빠른 발과 신수 선수의 높이 그런 걸 갖고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이상근 감독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인데요. 지금 2대2 수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1구 백보드를 활용해봤습니다만 돌아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7득점 리바운드 3개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도 이번엔 적중 한 점만 올려놨습니다. 다시 10점 차 외곽에서 라틀릭 이시준 짧은 패스 장민국 박재현 정면에서 외곽으로 우중간 석점입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이 쿼터도 이제 2분 안쪽 이재훈 선수가 파고들 때 이시준 선수의 반칙. 네, 지금도 심춘 선수의 2대1 플레이죠. 네. 심춘의 스크린을 닫고 도와 들어갈 때 이시준의 파울. 잘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자, 돌아 나오네요. 이대 선수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백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슈팅을 해요. 예. 2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자유투 두 개 가운데 하나만 성공시킨 이재도. 저 백보드를 활용하는 게 개인의 취향인가요? 예, 개인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팀 선수가 앞에 있을 때는 그냥 백보드를 이용해서 슛을 구사하는데 블락샷을 당할 확률이 좀 짙거든요. 아. 백보드를 활용하는 게 장원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주희정 선수입니다. 이재도가 타이트하게 막아가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으로 장민국 안쪽 띄워서 넣어줬습니다. 김준일의 포스트업 빙글 돌면서 오른손 훅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트리프의 공격 리바운드. 아, 공격권 KT로 넘어왔습니다. KT의 턴오버가 벌써 11개나 되네요. 네, 상당히 지금 많은 턴오버를 하고 있어요. 예. 윤혁원 자, 탑에서 좌쪽 잘싸움 상당히 치열합니다. 심스 선수가 자리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요.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짧게 던집니다. 길었습니다. 네, 라틀리프 선수의 파울이죠. 예. 심스를 밀었다는 판정. 그냥 박주로 선수가 슛을 쏠 때 라틀리프 선수가 자리를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미는 동작을 하고 말았죠. 예. 자, 심스 선수에게 자유투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2득점 리바운드 3개를 잡아내고 있는 코트니 심스. 그렇다면 심스 선수가 또 득점이 좀 살아나야 되겠어요. 외곽에 있는 선수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박성호 선수의 움직임도 오늘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네. 볼 때는 심순 선수가 포스트에서 어떤 득점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심순 선수의 활약이 오늘 이렇게 보이질 않죠. 네. 자유투 1구는 성공이었습니다. 2구 역시 리통과 심스가 두 점을 얹어놨습니다. 자, 이제 2쿼터 약 1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7점 차 KT가 간격을 조금 좁혔습니다. 주희정 라틀리프 안쪽 넣어줬습니다. 자, 포스터 시도 김준일 슛 페이크 이후에 돌면서 외곽으로 정면 샷클락 5초 남아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요. 장민규 먼 거리 안쪽 넣어줬습니다. 오른손 동샷 들어갑니다. 아, 지금도 어렵게 득점했죠? 네. 자, 김준일의 득점. 남은 시간 43초. 좌중 간쪽 열렸습니다. 타고주죠. 띄워줍니다. 심스와 호흡이 살짝 맞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샷클락 시간 얼마 없어요. 아. 여기서 턴오버입니다. 자, 김준일 다가가서 직접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샷클락과 게임클락 1초 차이. 다시 심스에게 레이업. 아, 네. 2차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심스 골밑 득점. 쉬운 득점을 지금 놓쳤어요. 네. 심스 선수가. 하지만 좀 역시 마지막 마무리는 심스 선수죠. 그렇죠. 자, 이제 7초 남았습니다. 주의정. 4초, 3초, 2초. 라틴프 밀고 들어갑니다. 자, 시간이 소진됐습니다. 자, 결국 라틴프가 마지막 공격을 메이드시키지 못하면서 양팀 39대 32. 서울 삼성이 앞선 채 2쿼터까지가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